어? 네. 야. 과장님. 예. 이제 그 제가 특별히 그 지도 스파링을 부탁한 게 요즘 TK 파이터라고 요즘 이제 태권도에 떠오르는 신예 그리고 태권의 강함을 내가 경험을 쌓아서 또 링에서 증명을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친구거든요. 오늘 지도 좀 잘 부탁드리고 하드하게. 예. 왜 본인들이 할 땐 다 하드하게. 아, 저는 이제 저는 노땅이기 때문에. 누가 예. 많아요. 그래도 관장님이 더 세니까. 예. 관장님 하드한 스파링으로. 포기할 거면 빨리 포기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포기하셔도 안 되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만. 우리 TK 파이터 어때요? 맨날 조그만한 나하고 하다가, 네. 지금 관장님이 슬슬 지도 스파링이라 받아주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느낌이 어때요? 근데 들어올 때나. 예? 근데 들어올 때나 묵직합니다. 묵직하죠? 네. 관장님이 조금 더 세게 때려주셔도 되는데, 예, 오늘 너무 지도 스파링이니까 너무 지도로 봐주고 계셔. 예, 과장님, 어떻게 좀 이 친구 열심히 하면 좀 괜찮겠습니까? 태권이. 네. 발각도가 몰라요. 그래서. 네네. 긴장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 이제 리듬 안에서 다 나와야 되는데. 네네. 우리의 리듬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체력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어렵습니다. 아, 네. 어쨌든 좀 가능성은 좀 보인다. 아, 물론. 아, 관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예, 네, 조금 가능성이 보이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더 열심히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네. 자, TK 파이러. 네. 자, 관장님의 그 어떤 그 2라운드 시작하기 전에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확실히 느낄 수 있었나요? 네. 확실히 느꼈습니다. 어땠어요? 지금도 띵합니다. 그죠? TK 파이터도 느낄 테지만 이 경험의 장벽. 네. 네. 그리고 어떤 그 입식 타격에서 고유한 그 리듬과 템포, 그 다음에 전략 전술.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밀린다는 걸 저도 느꼈고, TK 파이터도 느꼈죠. 예. 네. 자, 오늘 소감은 어땠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걸로 많이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회장님. 네. 네. 말씀하십시오. 리듬도 다르고. 네. 그리고 젊음에서 그런 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좋습니다. 아, 괜찮았습니까? 체급차이도 있고 그러는데. 네. 꾸준히 달라붙고, 조금만 더, 이제 거리 싸움이라든가, 전력으로, 리듬을, 좀 더 전력을 쌓으면. 네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2라운드에는 내가 조금 한번, 너를 제대로 요리해주겠다. 딱 말씀하시더니, 그냥 그대로 보여주시네요. 아, 사실은. 네. 가면 갈수록 이런 스파링하는 체육관들이 없어집니다. 근데, 선수나 시합을 준비하는 사람이면 이런 감을 알아야 됩니다. 감정은 없어요. 하지만 실전과 같은 스파링 그런 것들을 네. 앞으로 좀 경험을 더 해야 그때 나오는 실력이 진짜 실력입니다. 아, 그럼요. 감정이라니 웬 말입니까? 사실 저희한테는 이런 스파링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했고 이런 관장님 같은 이런 교육이 너무 중요했었기 때문에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관장님 덧붙여서 저희가 이제 저희 아무래도 뭐 제가 이렇게 좀 경험을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입식 타격에 대한 어떤 뭐 선수 경험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건 좀 아무래도 많이 좀 부족하죠. 네네. 근데 관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렇게 예법 택견 지금 입식 타격형 스파링을 연습을 하고 저희가 이제 관장님께 배움을 청한 건데 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연습을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좀 코멘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리듬이 너무 좋고 잘 안 맞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품바퀴 자체가 우리처럼 앞뒤로 빠지는 스텝이 전부 아니라 좌우 막 쉽게 쉽게 돌고 그래서 거기다가 발차기 나오는 각도도 어렵고 다른 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실전적인 그 리듬에다가 그 각도에다가 말도 안 되는 발차기가 이제 쑥쑥 올라오니까 거기다가 실전적인 그런 손의 손스윙 주먹을 쓸 수 있는 그런 타이밍 그리고 무엇보다 무슨 가장 기본이죠 끝까지 집중해서 상대방을 공략을 하면 원래 저는 태권도 그래서 참 강한 무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태권도 배틀도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네, 달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태권도 합기도 뭐 무에타이 킥보싱 이런 리듬하고 전혀 다른 색다른 무술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매력을 좀 더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장님 좀 앞으로도 자주 방문해 주시고 자주 좀 이렇게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뭐 얼마나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